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청소년국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뵌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십자가 능력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첫 번째.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었죠. 그쵸? 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용서의 능력.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나눈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법적으로 사면해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까지 나눈 것이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네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함께 나누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같이 하다 보면 지금 복습하면서 저희들이 나눈 내용,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고, 우리가 십자가로 용서받은 것도 알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도 우리 친구들 중에, 제자훈련 하는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다 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재밌는 부분이 저한테는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자, 그럼 그런 걸다 알고 믿으니까, 너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러면 앞에 거는 다 예스로 대답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확신이 안 된다. 자신이 없다. 더 노력해 보겠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실감이 잘안 나니까 그 크기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이 안 오니까 자꾸 나에게서 구원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돼야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늘 우리 자신을 구원의 기준과 조건을 삼아서 아, 왠지 내가 지금 상태면 천국 갈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들다가 또 죄에 빠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하면 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부분을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사는데 네가 그렇게 가식덩어리인데 야, 하나님 사랑에 비해서 네 행동과 네 삶이 그 꼴인데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네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근거를 가질 때 우리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우리 스스로 천국 갈것 같다가도 지옥 갈것 같고, 지옥 갈것 같다가도 천국 갈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더 이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기준으로 나는 능력 없다, 나는 구원 못 받는다, 헷갈린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믿음 가운데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봤는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시험하래요. 우리들이 얼마나 잘나고 능력이 있고 착한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너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가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래서 예외 없이 이 시험을 봐야 돼요. 예. 왜죠? 우리에게 이것이 구원이 달린 문제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 뒤에 바로 이 말씀이 이어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성령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만약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두 부류만 남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은 우리는 절대 미룰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 자신 오늘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확증받는 시간이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으로 오늘 말씀 시간을 가집시다.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드라마 중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많으니까.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몰라도 대사는 한 번쯤 혹시 들어본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동건이라는 배우가 이 드라마에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을 가리켜서 아주 여자 주인공을 향해서 아주 느끼한 멘트를 날려요. 자기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 이 대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소름 돋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대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이 가슴설레 했는지 몰라요. 온 커플들이, 사귀는 연인들은 죄다 이 대사를 서로에게 써먹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는 누군가가 살고 있나요? 여러분 속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해 본 경험이 있다면, 예, 있으시죠? 예, 있다면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에게 굳이 해석 안 해줘도 너무 잘 알 거예요. 걔 때문에 너무 좋고, 걔 때문에 너무 마음이 쓰이고, 또 아프기도 하고, 온통 그 친구, 그 자식 생각뿐이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마음 안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티가 나요. 예전처럼 못 삽니다. 확실히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패턴에 엄청난 변화가 와요. 여러분, 이 얘기 왜 하느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분이 맞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티가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국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살고 있으십니까? 친구들의 가슴에 내 안에 주님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주님이 정말 계시는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대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땡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셔서 함께 동고동락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네 번째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죄의 종노릇하던 전과 같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네 번째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과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수련회 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7가지에 대해서 우리 염지연 목사님이 강의해 주시잖아요. 그 내용과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압축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신가? 그 증거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님 혹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른다. 네, 여러분 그렇게 부르세요? 대답해 보세요. 한번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른다.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 고백이 막 한번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입이 안 떼져서 고생하는 친구들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막 마음이 괴롭고 그런 친구들 없죠. 매번 예수님을 당연하게 나의 주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너무 편하고 당연하게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데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나 내뱉을 수 있는, 아무나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렇죠? 아주 모르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예수님의 생애를 웬만하면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그죠? 짧게나마. 네. 어떻게 압니까?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저 옛날에 살았던 위인 정도로 알아요. 유대인과 맞서서,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유대인과 맞서서 혁명했던 사람 정도로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코 고백하지 못하는 말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는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동의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가? 첫 번째 한번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똑같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면 그래서 정말 장관을 이렇게 보면 어떤 말을 합니까? 야호 이래요. 그죠? 예. 이야 정도 하겠죠? 예.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 산에 올라가서 너무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 보면 뭐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하죠? 예.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그 아름다움에 취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송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일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안에 깨닫고 혹은 누리고 사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는 용서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여러분들의 인성이 하루아침에 인성갑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어도 거의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성령님이 진짜 마음에 계신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방치할 때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내가 불편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불편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자기 정체성 깊은 데서부터 오는 고민이 생겨요. 왜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해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반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을 때 마음에 영적으로 불편함이 계속 밀려오는 것이죠. 엄재현 목사님께서 중학생 때 있었던 일 간증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 나오는 친구 하나가 그렇게 싫으셨대요. 마음 같아서는 그 친구가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 친구를 사랑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중학생 때 이런 기도하는 것 자체도 저는 신기해요. 마음껏 미워해도 괜찮고 그럴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신 그대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친구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마음을 청산하셨다고 해요. 그 친구를 이해하고 진짜로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이게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는 하나 분명한 확신을 붙드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자기는 계속 자기의 그대로의 본 모습은 그 친구를 미워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정말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됐으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아 이건 내가 진짜 한 게 아닌데 하는 분명한 자각이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 그럼 이게 누가 한 게 됩니까? 네, 목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죽도록 미운 사람 있어요?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인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미워하는 내내 자기가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학교에서도 정말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마음의 부담이 드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성령님이 근심하심을 깨닫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하심을 깨닫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려요. 앞에 얘기랑 비슷한데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근심과는 좀 달라요. 성령의 근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마음이 들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예배에 빠졌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그럴 수 없죠. 기도를 너무 안 한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럴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특별히 저는 중등부 담당하고 있잖아요. 남자친구들 중에 예배 시간에 어머님이랑 같이 예배당에 와서 부모님은 교회 지하로 본당으로 내려가고 그 사이에 친구들은 PC방 가는 애들이 여럿 있어요. 몇 번 발견했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런 친구들, 그런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 혹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데로 샜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마냥 즐겁습니까? 게임하는 그 시간이 마냥 행복해요? 그렇지 않죠. 계속 중간중간에 시계 봐야 되고 마음이 불안불안하죠. 부모님 만나기 전에 먼저 가서 예배 드린 척하고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부모님한테 들키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계속 들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할 때 한 친구가 간증을 했는데 부모님께 안 들키면 됐다 하는 마음이 계속 들다가 이 생활이 반복되니까 다른 마음이 들었대요.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아, 이러다 한번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그죠?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부모님한테는 안 들켰을지 몰라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성령님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 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괴로워요. 꼭 PC방 말고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 걱정이 들어본 친구가 있나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친구가 제자훈련 할 때 제자훈련 왜 하냐고 물었더니 제자훈련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서 없는 시간 쪼개서 제가 해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막 웃어요. 건방지다고.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게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기뻐하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중학생 때 그 마음 가진 것이 그래도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해서 기쁘시게 해드렸으니까 이제 삶으로 기쁘게 해드리자고 제자훈련 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때 삶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크고 작은 시도가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해보려고 하고 그런 씨름들이 여러분 안에 혹시 있었습니까? 그거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끝났어요. 일곱 개까지 다 압축을 해서 네 번으로 나눴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증거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몇 개나 체크하셨어요? 네 개 중에.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한 개, 어떤 사람은 두 개, 세 개, 네 개 하셨을 텐데 많으면 영적으로 우등생, 적으면 열등생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거 체크해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 보증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단 한 가지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미비하냐, 나에게 확실하냐 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아니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 더 잘 싸워야 한다는 영적인 상태인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성령의 네 가지 증거, 원래는 일곱 가지인데 그 증거가 더욱더 선명하고 충만할 때 우리가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요. 거기까지 갈망하는 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국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뒤에 이제 네 가지 증거도 살펴봤고 앞에도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십자가의 능력 네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받게 하고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평생에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살펴본 증거를 가지고 증거처럼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불안한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선언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쁘고 흔들림 없는 복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를 더욱더 우리 삶에 충만하게 채우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